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이 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 운세, 타로 운세 조금 업데이트가 늦었죠.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오늘 저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뽑아드릴 내용은 11월 18일에서 11월 24일까지 타로 운세. 타로로 보는 주간 운세. 자, 뽑아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복이 됩니다. 복 받아 가세요. 자, 그러면 먼저 양자리부터 해서 주간 타로 운세 제가 뽑아서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 별자리별 타로 운세는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건강운으로 나누어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뽑아드리고 있죠.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총운. 양자리의 총운을 보게 되면 막대기 다섯 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어떻다? 조금 시끄럽다. 다섯 명과 상관이 있다. 경쟁한다. 자, 그리고 열심히 뭔가 토론한다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막대기 다섯 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사람들하고 뭘 다섯 명이서 뭘할수 있다. 자, 그리고 토론해야 된다. 근데 조금 시끄럽다라는 어떤 총운이 떴습니다. 자, 거기에 금전운에 러브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러브카드는 뭐냐? 러브카드는, 금전운에서는 관계성이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동업체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이번 주에 금전운에서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메이저 카드죠. 자, 그러니까 금전의 어떤 제의나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떤 영업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더썬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 썬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 자, 밝음을 상징하니까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밀어주는 후원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도 긍정. 자, 그리고 혹시나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 그것 또한 긍정이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긍정.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펜타클 퀸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 뭔가 생각하고 있다. 돈을 투자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같이 해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여성분이 고민하고 있는 연애운의 카드가 뜻입니다. 자,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약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건강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으세요. 자, 건강에서는 컵킹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약간 술 카드예요. 그러니까 술을 조금 조심하고. 자, 그러면 문제가 없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술 조심하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의 총운은 어쨌든 뭐다? 다섯 명이서 조금 시끄럽다. 열심히 토론한다. 주변이 조금 소란스럽다. 자,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 자리. 지금 화성이 19일부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정갈 자리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황소 자리. 황소 자리 분들 잘 보세요. 자, 황소 자리. 자, 황소 자리의 총과. 자, 총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칼색이가 떴어요. 자, 봅시다. 자, 황소 자리의 총은 자, 컵나이트죠. 자, 남자가 잔을 들고 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누군가의 제안,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남자의 제안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다정하고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좋다.
이번에 제안 잔을 한번 받아봐도 괜찮다. 자, 근데 이상하게 직업적인 면에서 쏙안 좋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컵라이트가 다른 거는 좋은데, 약간 뭐 사업적인 일이나 그런 면에서는 말이 약간은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진실성이 좀 모자란 그런 건될수 있다. 자, 그리고 근데 영업적이고 사랑의 면, 감정적인 제안의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보세요. 컵 10개나 떴죠. 그리고 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백조가. 자, 그래서 금전은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돈 버는 분들은 많이 버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 금전적인 성과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업운이죠. 직업운에서 칼을 맞았으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내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고 아마 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직업적인 어떤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방패를 세우자. 자, 이거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그녀가 9개 돈을 들고 약간 한가로운 듯 있죠. 자, 그러니까 크게 이번 주에는 활동적인 연애운은 아니다. 자, 적당하게 약간은 조금 한적한 어떤 연애운을 상징한다. 자, 그리고 여성이 뭔가 자기의 삶과 연애에 대해서 자,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활동적인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건강에서는 에이스 완자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한주 열심히 사시면 될것 같다. 건강은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남자가 컵을 들고 오고 있다. 자, 받아도 좋습니다. 자, 근데 직업적인 면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업적인 제안에 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자. 자,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직업적인 면에서는 총운으로 봤을 때는 소드킹이 뜨으니까 전체 총운으로 봤을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한 어떤 여성의 권한을 가진 어떤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아니면 우리 쌍둥이 자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칼을 들어서 뭔가 판단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어떤 권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킹이니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이번 한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아주 좋은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죠. 자, 직업적인 면에서 이동수, 변동수, 아마 출장을 가거나 좀 옮겨가거나 어디를 가는 거니까 어디를 가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어떤 직업운이다. 자, 그리고 직업에서 약간 변동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에서는 자, 운명의 수레바퀴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가 쌍둥이 자리인데. 자, 어쨌든 쌍둥이 자리 분들 휠 오브 폴친이니까 인연의 반목 그리고 아마 뭔가 좋은 어떤 소식이 오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뭔가 인연의 반복, 운명의 반복,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의 면에서는 이게 뭔가 적당한 선에서 이거는
이게 약간 지금 두 개가 칼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드 5번 같은 경우에도 그 건강에 운에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쌍둥이 자리 분들이 지금 화성이 자기 건강의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술 수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건강 좀 주의하시고, 자, 가벼운 수술은 좀 하는 것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카드는 어쨌든 내가 있는 병원이 정확하게 그 병원이 완전히 정확하다. 왜냐하면 칼두 개를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원이 막 좋다 이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미지수, 건강에 대해서는 체크하자. 아, 자,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서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건강에서는 조금 주의하면서 이번 주에 넘어가자. 자, 그리고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소드 퀸 소드가 떴죠. 여성의 권한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 자, 계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자리. 하나, 계자리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계좌리의 총운, 자, 계좌리의 금전운, 직업운, 연애운, 그리고 건강운. 자, 계좌리에는 또 칼이 보입니다. 자, 계좌리 분들 이거 보세요. 자, 컵 에이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다? 자, 감정의 제한, 사랑의 제한, 뭔가 새로 시작되는 어떤 감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들어온다. 자, 이거는 주간 운세죠. 자, 그래서 좋아도, 조금 짧고, 길어도 조금 짧음이 있죠. 자, 그래서, 좀 나빠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주만 잘 넘기면 되기 때문에, 자,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컵 에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렘, 새로운 감정, 새롭게 시작되는 감정이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자, 비둘기가 날아오죠. 이 컵으로.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금 이게 8개의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바쁘다, 열심히 일한다, 여기저기 일거리가 많다. 자, 그래서 꽤 바쁘고 금전적인 수익도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만족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일도 되고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는 바쁘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텐스워드잖아요. 그 뭔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마무리, 직업적인 끝, 끝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이전의 것을 마감하거나 스트레스의 끝이거나 뭔가 나의 업무적인 면에서 끝과 시작이 있는 한 주다. 우리 계좌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7개의 어떤 완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여성분 같으면은 나를 좋아한다는 남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많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성이 있잖아요. 성적인 유혹이 많은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계좌리 남성분들 같으면 우리 내 여자친구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분이 많고, 만약에 계좌리 여성분들 같으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건 성에너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기운을 느끼는 어떤 카드가 이번 연애운에서 떴습니다. 자, 많다고 해서 뭐또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여성분들 같으면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남자가 칼 밑에 앉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좀 휴식하세요. 쉬고 휴식하고 우리 계좌리 분들이 집에 있게 되면 자기 안식처에 있게 되면 굉장히 체력을 빨리 회복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계좌리들은 어떻게 하자? 조금 쉬자, 쉬어가자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직업적인 면은 바쁜데, 요거 금전적인 면 바쁜데 건강의 면에서는 조금 쉬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 에이스니까 어쨌든 새로운 어떤 뭔가 모티브, 감정, 끌림이 나에게 이번 주에 온다.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죠.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가 자, 총과
금전과 직업과 연애과 다음에 건강은 사자자리 좋은 거 뽑았습니다. 사자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나이트 소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남자가 칼 들고 그리다가 말이랑 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일에 쭉 매진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노력하고 바쁘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말 타고 가니까 어떻게 한다? 약간 어디로 출장을 가거나 이동해 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우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간다. 두 번째로는 여행 갈 수 있다. 출장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다가 많은 걸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변을 좀 챙기고 가자. 그러면 이번 주가 좋으실 것 같다. 총운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진짜 금전적인 면에서는 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근데 풀이라는 거는 바보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데, 해외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실행에는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풀 카드는, 풀 카드의 금전운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자, 실행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번 주에는 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돈벌이에 철저히 준비를 하든지 투자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수입하든지 수집하든지 자, 그래서 철저히 하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다. 자, 잔을 내밀어서 나를 좋다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서로의 어떤 동료들끼리 뭔가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제안하는 거 그거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연애 면에서는 펜타클 에이스는 뭐냐면 결혼하자. 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자. 같이 살아보자. 라는 집에 대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의 문으로 나아가는 어떤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문이 열린 카드가 떴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연애의 결과물이 나온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원에서는 에이스 소드니까 수술을 하시든지 확인을 하든지 정확하게 건강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 뭔가가 있다. 자, 그래서 숨은 거는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게 주간 운세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칼은 수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술을 사실 해도 돼요. 사자자리 분들은 해도 되니까 어쨌든 저 그렇다. 수술수가 약간 있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 이동해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죠. 자, 처녀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막대기 10개 짊어지고 어디에 다 달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에 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 다 와서 이제 끝과 마감이 있다. 자, 이제는 다 왔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 끝이 있다. 근데 어떻다? 몸이 힘들다. 신체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 좀 되다. 이래 보입니다. 자, 그래도 마감이 되니까 애써서 이번 주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감을 해보자 라는 그런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건 문서운이에요. 자, 킹완즈이기 때문에 자, 문서와 관련된 금전운이 있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문서적인 어떤 일을 하면 좋고 자, 그리고 금전의 면에서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어떤 금전은 좋다. 남자의 영향력이 있는 한 주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소드니까 뭡니까? 페이지 소드는 생각이 많고 거기에 뭔가 형체가 안 잡히고
그런 카드를 상징하는데, 직업적인 면에서 이러면은 내가 이것을 뭔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또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계략적으로 뭔가 형체가 안 잡힌다, 이걸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페이지 소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갈 길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럽다. 자,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면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가 지금 9하고 10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의 면에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좋아하는 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내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카드가 떴다. 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완주사니까. 자, 비둘기 날아가죠. 자,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총으로 봤을 때 막대기 10개 짊어지는 지고 가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애써서 뭔가 끝까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리 분들 힘내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물한 컵만 마시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가 천칭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천칭자리가, 자, 천칭자리에서 지금 화성이 빠져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19일부터 다음 별자리인 정갈자리로 가죠.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금전의 지출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천칭자리는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총은. 자, 천칭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소드팔이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냐면, 자, 칼 8개 둘러싸여가지고, 여성분이 있잖아요.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하죠. 자, 그래서 주도권이 없다. 칼 8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눈을 가리고 있죠. 어떻게 한다? 답답하다. 뭔가 모르는 게 있다. 자, 그런 카드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천칭자리 분들은 답답함을 조금 견뎌야 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금전운에 봤을 때는 예전에 뭔가 마무리를 덜 했던 것을 지금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주에 떴거든요. 자, 그래서 마무리 못한 어떤 것들을 이번에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금전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다 보이고, 자, 그리고 새로 시도하는 것은 한 번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한 다음에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전에 하던 것의 어떤 마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돈이 조금 되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성과가 약간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 더큰 내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한다, 토익을 듣는다, 공부를 좀 한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이런 것들, 등등등.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더욱 성장해 가기 위한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 자, 그런 어떤 직업적인 면이 떴고, 연애운에서는 보세요. 이 남장과 여장과 머리를 긴 사람이 왠지 보기 여자 같지는 않은데, 남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완주쓰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나를.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근데 눈을 지금 가리고 있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연애에 누군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번 주에 내가 계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또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가진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에, 자.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 정갈 자리에 총운 그리고 자, 제가 또 다 그림을 열어봤습니다. 자, 초음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완조가 뜨네요. 자, 완조는 뭐냐면 다섯 명이서 뭔가를 한다. 사람들끼리 토론한다. 그리고 서로서로 경쟁한다. 자, 그런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 조금 다투기도 하고 다투는 것이 근데 뭐 싸울 만큼 다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소란스러우면서 뭔가 이번 주에 어쨌든 바쁘다. 바쁜데 토론 사람들과 그러니까 직업적인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 자, 그런 거 완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론하자. 열심히 하자.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썬 카드가 뜨기 때문에 좋죠.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낙관적인 어떤 금전을 상징하는데 자, 너무 낙관하여서 지출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금전운은 낙관적이니까 좀 행복해하면서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정갈자리 분들 금전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카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결론을 얻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보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업적인 면을 물음표를 가지고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직업적인 면에서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연애 면에서는 킹컵이 뜻으니까 자, 그분이 멋있기는 한데 이 킹컵은 그분은 이중성이 있어요. 자, 바람둥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연애 면에서는 그분은 다정하고 말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자 그런데 뭐다 약간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을 면에서는 자, 불을 든 애기 카드죠. 자, 완주기 때문에 페이지 완주기 때문에 건강 크게 염려 없다. 쌩쌩하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완주 오기 때문에 어떻다. 자, 바쁘다. 경쟁한다. 다섯 명이서 움직인다. 토론한다. 조금 시끄럽다.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사수자리 분들 금전운이 좋습니다. 금전운 좋으면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여기 옆에. 자, 그래서 사수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완주투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두고 하나를 더 하는 어떤 궁리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리한다. 이거를 두고 뭘 하나 더 해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궁리를 하는 카드입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독수리도 멋있고. 자, 그래서 하나를 두고 하나를 더 고민하는 카드다. 근데 이거는 완전 실행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내 기존 거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자 라는 카드가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금전운은 보나 안 보나 좋죠. 10개의 펜타클이 걸렸으니까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 돈 많이 버시고 금전적인 혜택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주 금전운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퀸컵이 뜨죠.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뭔가 이 여자가 보게 되면 컵을 쳐다보면서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민한다기보다는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약간 생각에 잠긴 듯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서 고민을 많이 한다. 이게 약간 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펜타클.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진정 이것이 돈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좀 많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이게 일곱 개인데 연애 면에서는 지금 생각에 잠겼어요.
이거 뭔가 허공을 쳐다보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 돈을 따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두고, 아, 직업적인 면이 아니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두고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는 고민이 많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건강운에서는, 요, 컵 6번도 크게 문제는 없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완주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 실행의 단계가 아니니까 조금 열 고민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죠. 자, 염소자리,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 다음에 건강운. 짜잔. 짜잔. 자, 염소자리 분들은, 보게 되면 컵 7개가 떴죠. 여기 보세요. 여자가 컵 7개에 둘러싸여서 엄청 생각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일과 생각이 지금 이번 주에 엄청 많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많은 한 주다. 자, 근데 움직일 것 같이 보이질 않죠? 이 여자분이. 가만 앉아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번 주에는 그냥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궁리만 하자. 다른 거는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집이 12채. 자, 그래서 엄청 생각이 많은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지출해야 돼, 말아야 돼. 요런 어떤 고민이 들어오는 어떤 한 주가 되고, 거기에, 자,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3대 1대 2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투자하자, 단계적으로 가지자. 자, 그리고, 한꺼번에 하지는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번 주에 금전운은 가치의 면,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치의 면에서 고민하는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통하라.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의 뜻을 나누라.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라. 자, 그리고 뭐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직업적인 것을 쳐다보라. 또 직업적인 면에서 해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소식이 와요. 자, 이게 막대기가 날라오죠. 자, 그러니까 연애 면에서는 소식이 온다. 기다려 보세요. 소식 온다. 연애 면에서. 짝대기 날라온다. 지금. 여기.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근데 월드 카드는 뭐냐면, 혹시나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 혼인정년기에도 계시고,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건 임신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는 카드고, 임신 카드이기 때문에, 임신은 가능하다. 건강운에서는. 그 건강은 월드를 이루기 때문에 회복된다. 아픈 거다 괜찮아진다. 자, 하여튼,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크게 염려가 없는 카드입니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 7개가 떴기 때문에 어떻다? 7개의 생각이 많. 다음에 물병 자리. 자, 물병 자리.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 자, 의외로 지금 물병자리 분들이 메이저 카드가 지금 3개나 들어왔거든요. 자, 물병자리 분들이 히어로 펀트입니다. 자, 그럼 이 교황을 상징하는데, 가족,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조직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가야 된다. 윗사람을 믿고 가자. 나의 안내자를 믿고 가자. 그리고 집안을 믿어야 된다. 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도 많고, 물병자리 분들은 사실은 조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지금 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물병자리 분들, 타로 운세에 조금 열심히 경청을 하시면서 운을 잘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히어로 펀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윗사람을 믿고 가자. 나의 안내자, 길 안내자. 자, 그분을 믿을 만하다. 자,
자, 그런 카드가 뜹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7개 칼이죠. 이 도둑놈이 훔쳐가잖아요. 지금 도둑놈이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투자 이런 건 아예 안 되고, 자, 그래서 재검토해 보자. 그리고 뭔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 어떤 재검토해 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justice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중간에 칼을 들고 뭔가 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중하게 철저히 한번 판단을 해보리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재고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직업은, 물병자리의 직업은 철저하게 재해가면서 신중하고,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연애운에서는 이 어여쁜 여자가 이 사자를 다스리고 있죠. 자, 그래서 다스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잘 데리고 가고 있죠. 이 무서운 사자를. 자, 그러므로 해서 여자에게 연애의 주도권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연애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화합이 잘 되는 카드입니다. 좋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자, 팔소드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건강적인 면에서 이게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건강적인 면에서 뭔가 챙겨봐야 할 것이 어쩌면 있다. 자, 그래서 좀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제가 처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히어로판트가 떴기 때문에 윗사람을 믿고 가자.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자. 가문을 중시하자.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자리 분들이 더문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달이 요 안에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 알수 없음, 그리고 약간 신기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막막하고 약간은 좀 우울한 기분도 좀 들고, 그리고 잠도 잘안 오고 그런 카드를 상징하거든. 이번 주한 주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신경을 촉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문 카드는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들은 문 카드가 약간은 아직은 앞날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물음표가 드는 어떤 한 주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 이거 별로죠. 그래서 금전운은 이게 자, 그 다섯 개의 칼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은 내가 져주든지 둘다할수 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투자를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이번 주에는 이번엔 투자 보류. 혹시 투자 중에서 내가 적당하게 잃어버리고 이번 주에 뭔가 결과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이루는 결과 어쩌면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좋은 성과물은 좀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물고기 자리 분들, 금전적인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러브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동료의 주변의 사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좋은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자, 마음은 같은데, 이 말과 이 남자가 마음은 같은데 이상하게 말이 시큼멓게 해가지고 뭔가 말을 좀잘안 듣게 생겼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약간 정지된 듯 보입니다. 움직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의 마음은 똑같은데 정지된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성으로서 서로 설레임 같은 것이 조금은 없어진 어떤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오히려 더그 옛날에 좋아하던 마음을 살려서 다정하게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 연애운 크게 문제가 있는 연애운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스 펜타클은 자, 이건 뭐냐면 보약 드시면 돼요.
건강운에서 문제가 없고 건강의 회복, 좋은 건강으로 간다, 건강해진다까지 다 되거든요. 자, 그러면 더 좋게 하려면 약간 약품, 그리고 약품 중에서도 즙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면역성을 올리게 하는 거, 자, 그런 것들 추가해서 드시게 되면 상당히 어떤 좋게 되는 건강운이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총운이 어쨌든 약간의 뭔가 막막함, 두려움, 앞니를 알수 없음이라는 어떤 마음이 들게 만드는 총운의 문 카드가 떴습니다. 자, 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잘 보내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 주간 운세, 별자리별 운세 올려드렸고요. 자, 죄송합니다. 조금 업데이트가 늦어가지고. 자, 어쨌든, 저희 어떤 별자리 운세 보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